사운드를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바꿔드리는 리얼 사운드 리사입니다. 오늘의 예문 함께 보시죠. 그릇에 물을 콸콸 따랐습니다. 물 따르는 소리 콸콸.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물을 이렇게 따랐는데 콸콸 또는 콸콸콸콸 이 뭐 개지는 소리도 아니고 이렇게 물 따르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물 따를 때 정말 콸콸 소리가 나는지 임재백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따를 때 콸콸 소리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소 건강을 위해 물을 챙겨 드신다는 방송인 노홍철 씨를 직접 찾아가 물어봤더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그런 물은 없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형님! 싫어 싫어! 쟤 너무 싫어. 자 이렇듯 물을 따르는 소리는 콸콸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병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작은 페트병과 큰 약수통으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페트병에서 물을 따르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얼룩덜룩 얼룩덜룩 알약갈약 이리릿. 아닌 것 같다고요?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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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릿. 이겁니다. 그렇다면 큰 약수통에 물 따르는 소리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오야 도야 어흣 어흣 엉엉엉엉 캐캐.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오야 도야 어흣 도야 어흣 어흣 엉엉엉엉.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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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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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정말 이해하지 않습니까? 제 또 들어 넘어갑니다. 자 고개를 숙여 어프 어프 세수를 했습니다. 세수하는 소리 어프 어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세수할 때 어프 어프 푸는 그렇다 칩시다. 세수할 때 누가 오! 오! 하면 세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수할 때 정말 어프 어프 소리가 나는지 임재백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프 어프 소리를 내며 세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소 피부 건강을 위해 세수를 즐겨 하신다는 방송인 노홍철 씨를 직접 가. 찾아... 가! 그래! 가는 거야! 뿅! 세수할 때 나는 소리는 어프 어프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린아이, 아저씨, 아가씨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세수하는 소리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프트트 푸푸에 푸라따 뿌라타 아히어.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자, 다시 한번 들려주시죠.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아저씨들이 세수하는 소리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카타 뿔났다 대해.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아브라카다 브라카. 아브라카다 브라카.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아브라카다 브라카.
그렇다면 아가씨 들이 세수하는 소리는 뭘까요? 일단 이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사운드. 자, 여기까지는 TV에서 나오는 여자들의 세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리는요? 실제 소리는 똑같습니다. 아무렇다. 아무렇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것들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아이가 세수를 한다. 피터병. 약수통. 어우야. 아저씨. 아무렇다. 아무렇다. 아가씨. 아무것도 못해. 지금까지 리얼 사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소리와 너무 다른 의성어들을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바꿔드리는 리얼 사운드 리사입니다. 오늘의 예문 함께 보시죠. 지퍼를 지이익 올렸습니다. 지퍼 올리는 소리 지이익.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지퍼를 올릴 때 지이익. 지는 그렇다 칩시다. 이익. 이거는 뭐 지퍼 올리는 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뭐야 말도 안 돼. 그런 소리는 지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퍼 올릴 때 지이익 소리가 나는지 임재백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지퍼 달린 옷을 즐겨 입는다는 영화배우 이정재 씨를 직접 찾아가 지퍼를 올릴 때 지익 소리가 나냐고 여쭤봤더니 그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상입니다. 자, 넌 편집이야. 내가 편집될 상인가? 이렇듯 지퍼 올릴 때 나는 소리는 지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소리가 날까요? 지퍼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부드러운 지퍼, 뻑뻑한 지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드러운 지퍼를 올려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흐으읏. 아닌 것 같다고요?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자, 그렇다면 조금 뻑뻑한 지퍼를 올리는 소리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피스 지퍼 올리는 소리는 뭘까요?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짓, 야.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짓. 야. 자, 다시 한번 들으시죠. 짓. 야. 정말 리얼하지 않습니까?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폭죽이 펑 하고 터졌습니다. 폭죽 터지는 소리 펑.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폭죽 터질 때 소리가 펑. 그럼 여러분 여의도 불꽃축제 가서 와 불꽃축제다 펑 이런 펑 불꽃축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폭죽이 될 때 정말 펑 하고 소리가 나는지 임재백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폭죽 터질 때 펑 소리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폭죽 소리가 많이 나는 축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영화배우 이정재 씨를 만난... 자, 너 왜 이렇게 꼴보기 싫지? 내가 밉상인가? 자! 자! 이렇듯 폭죽 터질 때 나는 소리는 펑이 아닙니다. 폭죽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바로 해변에서 파는 1,000원짜리 폭죽이랑 불꽃 축제에서 폭죽이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변에서 파는 1,000원짜리 폭죽 소리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에흐 으피 으스르 으스르. 아닌 것 같다고요?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그렇다면 불꽃 축제 터지는 폭죽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푸휘 프로프 푸푸푸푸 푸푸르르 푸푸루푸푸패.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것들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퍼를 올린다. 뻑뻑한 지퍼. 천원짜리 폭죽. 불꽃 축제. 원피스. 야, 지금까지 리얼 사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소리랑 너무 다른 의성어들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바꿔드리는 리얼 사운드 리사입니다. 오늘의 음은 함께 보시죠. 케찹이 찌익 하고 나왔습니다. 케찹 짜는 소리 찌익. 그런데요, 치약도 찌익, 샴푸가 찌익, 뭐 짤 때 나오는 소리 찌익.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짜면 다 찌익이래. 이거 뭐 케찹도 찍, 마요네즈도 찍, 찍, 찍. 이거 뭐 케찹이 쥐야? 이거 뭐 다 찍찍거려. 이런 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무엇을 짤 때 찍 소리가 나는지 임재백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소리에 민감하다는 개그맨 김구라 씨를 찾아가 뭔가를 짤 때 찍 소리가 나냐고 물어봤더니, 야, 아이 뭐야? 야, 호스를 하지 말고 꺼져! 이상입니다. 너나 꺼져. 야, 너 한 달에 이거 본다며? 나 이거야. 아이 정말 더러워서. 아유. 넌 이거 편집이다, 편. 자! 이렇듯 뭔가 짤 때 나는 소리는 찌익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먼저 케찹 짤 때 나는 소리는요? 케찹통에 케찹이 가득 들어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케찹통에 케찹이 얼마 없을 때 나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후우후우 턱부웃. 아닌 것 같다고요?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자, 다시 한번 해주시죠. 치약 짤 때 나는 소리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으음법.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자, 다시 한 번요.
그러면 샴푸 잘 때, 펌프식 샴푸 잘 때 나가는 소리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에흐 에흐 으이 으이 푸푸 뿌르 뿌르 풋.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자, 다시 한번 들으시죠. 정말 리얼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들어 넘어갑니다. 자, 병긴 물을 쏴악 내렸습니다. 병기 물 내리는 소리 쏴악.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변기 물을 내렸는데 변기에서 쏴악. 쏴는 그렇다 칩시다. 악! 악은 뭐 변기가 어디 아파 이거 악! 세상 이런 변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말 변기 물 내릴 때 쏴악 소리가 나는지 임재백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기물 내릴 때 쏴악 하고 소리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운명적으로 개그맨 김구라 씨를 만나... 가! 나가! 가! 좋았어! 야, 잘 끊었다! 야, 좋았어! 들어갈게! 둘, 셋! 자! 이렇듯! 변기 물 내릴 때 나는 소리는 쏴악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양변기 물 낼 때 나는 소리는 바로 이겁니다. 턱 우까락 꼬까락 깎기 꼬끼 깎기 꼬끼 콜라겐 캑 캐게 캑 턱 오르 오르 올롤롤 으이. 아닌 것 같다고요?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자, 그렇다면 변기가 막혔을 때 나는 소리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턱 부러럭 턱 부어러럭 텅.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리얼 사운드. 자, 다시 한번 들으시죠. 턱 부어 턱 부어 턱. 자, 그럼 오늘 배운 것들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첩을 짠다. 변기에 물 내린다. 치약 짠다. 샴푸? 변기 막혔다? 턱 부어라! 지금까지 리얼 사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